자, 621페이지에 제3자를 위한 계약이 나오죠. 일단 제3자를 위한 계약도 시험에 잘 내는 편인데, 용어가 중요합니다. 용어가 이제 요런 겁니다. 병이 갑에게 1억 원을 빌려줬어요. 그래서 갑이 돈을 갚아야 되는데 돈이 없어서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A 건물을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면서 요 매매 대금을 병에게 직접 지급하기로 했다면 요런 계약을 우리가 제3자를 위한 계약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갑을 요약자라고 합니다. 을을 낙약자라고 하고요. 병을 제3자 또는 수익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먼저 누가 요약자고 누가 낙약자인지가 머리에 들어와야 돼요. 이게 안 들어오면 책 내용은 아주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갑과 을이 매매 계약을 했다. 갑과 을 간의 관계를 보상 관계라고 하고요. 병이 갑에게 전에 1억을 빌려줬다. 병과 갑 간의 관계를 대가 관계라고 하고요. 또 우리 병에게 대금을 지급한다. 을과 병 간의 관계를 수익 관계라고 합니다. 요것도 좀 머리에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보상 관계가 어디고 대가 관계가 어딘지가 들어와야 되고요. 사례는 지금 말씀드린 요 사례 한 가지만 출제하고 있기 때문에 요 사례 가지고 접근하시면 돼요. 그 다음 내용입니다. 첫째, 보상 관계에서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수익 관계에 바로 영향을 줍니다. 다시 말하면,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이 무효면 을은 병한테 돈안 줍니다. 매매가 취소가 돼도 을은 병한테 돈을 안 주는데 조심할 점은 뭐냐면 요 병은 보호의 대상으로서 제3자가 아니라는 점이죠. 따라서 선이라 하더라도 항상 뭐 받지 못하냐면 보호받지 못해요. 제3자 개념 우리가 언제 했냐면 통정허위 표시했을 때 했고, 그때 어떤 말씀 드렸냐면, 새롭게 이해관계를 가져야지만 제3자다. 새로 와야 된다. 만약에 새롭지 않으면 뭐가 아니죠? 제3자가 아니다. 이런 말씀 드렸죠. 요 병은 요 갑과 을 간의 매매 계약을 할 때부터 이미 포함되어 있는 사람에 새롭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팔고 을이 또다시 팔았다 그러면 새롭게 산 사람은 뭐가 돼요? 제3자가 되겠지만 요 병은 처음부터 매매 계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제3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선이라 하더라도 항상 뭐 받지 못하냐면 보호받지 못해요. 예를 들어서 요 매매가 통정허위 표시여서 무효면 을은 병한테 돈을 안 줘요. 병이 뭐라 하더라도 선이라 하더라도. 갑이 을과의 매매 계약을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면 을은 병한테 돈을 안 줘요. 병이 뭐라 하더라도 선이라 하더라도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여기서 답을 참 많이 만들어요. 따라서 병이 갑에게 1억을 빌려준 것이 무효임이 밝혀졌어요. 그래도 을은 계약 내용대로 병한테 매매 대금을 뭐 하면 돼요? 지급하면 돼요. 또 병과의 관계가 요 1억이 갑이 병이 이미 돈을 갚았다는 사실이 나중에 밝혀졌어요. 그래도 을은 계약 내용대로 병에게 대금을 뭘 해야 되냐면 지급을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대가 관계는 수익 관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기 때문에요. 그다음 내용입니다. 병이 을에게 직접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를 표시하고 나면은 이제 병은 직접 을에게
돈을 달라고 이행을 청구하는 거 가능해지고요. 또 을이 제때 돈을 주지 않아서 병에 손해를 입혔다면 병은 을에게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해지는데 문제는 병은 요 매매 계약의 당사자가 아니죠. 요 매매 계약을 체결한 사람 누구죠? 갑과 을이지. 병이 체결한 것은 아니니까 병 스스로 요 계약을 해제할 수도 없고 취소할 수도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병이 돈을 받겠다라는 수익의 의사표시를 한 후에는 이제 갑과 을은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변경시킬 수도 없고요. 임의적으로 병의 권리를 소멸시킬 수도 없다는 것까지 일단 기억하시면 됩니다. 일단 오늘은 누가 요약자고 누가 낙약자고 그 다음에 보상관계와 대가관계가 어딘지 정확하게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요 내용 가지고 이제 결국은 나중에 시험 문제 답을 찾아내겠지만 간단한 거니까 이 정도까지만 정리하면 됩니다. 교재 안 보셔도 돼요. 나중에도 안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25페이지 오시면 뭐가 나오냐면 계약의 해제와 해지가 나옵니다. 자, 한번 생각을 해보죠. 자,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무효화시키는 걸 우리가 뭐라고 배웠냐면 취소라고 배웠죠. 따라서 취소란 유효한 법률행위를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취소입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어요. 우리가 이제 뭘 배울 거냐면 해제를 배울 거예요. 일단 해제도 유효한 것을 소급시켜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게 뭐죠? 해제입니다. 그래서 해제해제란 말이 나왔지만 취소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것을 소급해서 무효화시키는 것을 말해요. 그럼 뭐가 다르냐? 첫 번째, 대상이 다릅니다.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해요.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뭘할수 있냐면 법률 행위는 계약과 단독 행위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러면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한다는 말은 계약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고 단독 행위에 대해서도 취소할 수 있다는 말이고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만 할수 있다는 말은 단독 행위에 대해서는 계약을 뭐할수 없냐면 해제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해제와 취소의 다른 점은 사유가 다릅니다. 취소 사유는 우리가 다 공부했죠.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라면 취소할 수 있고요. 사기나 강박을 당한 경우 차고에 의한 의사표시 취소할 수 있고요. 요네 가지 사유만으로 취소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취소 사유만이 존재합니다. 다시 말하면 취소는 요네 가지 사유에는 다른 사유로는 취소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가지고 아파트 매매 계약을 하고 전화해 가지고 아이고 제가 매매 계약했는데 잘못 샀나 봐요. 요 계약 취소하면 안 될까요? 요거는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취소는 제한 능력, 사기 강박, 착오를 이유로만 취소할 수 있고요. 뭐 마음이 바뀌었다 이런 거 가지고는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그때는 뭐라고 해야 되냐면 해제라고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제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정할 수도 있고요. 또 합의 해제, 해제 계약도 가능하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죠. 자, 이런 얘기입니다.
취소는 예를 들어서 제한 능력이다 그러면 미성년자다 그러면 상대방의 동의나 승낙을 받지 않고 일방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합의 취소라는 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전화가지고 아 제가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계약 없던 걸 할까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그럽시다 라고 동의를 하면 그것은 해제 계약 합의 해제지 합의 취소라는 개념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만 할 수 있으니까요. 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거든요. 매매 계약을 하면서 제가 고민하는 거죠. 근데 매도인이 아니 왜 이렇게 고민하세요? 아 제가요 해외로 이민 갈지 몰라서요. 그러더니 그 내용을 계약서에 쓰세요.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라고 썼다면 잘못된 거예요. 왜냐하면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만. 그러면 어떻게 쓰느냐? 단 매수인이 해외로 이민 가면 본 계약을 해제할 수 있습니다라고 써야 된다. 왜냐하면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해제 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먼저 달리 정할 수가 있으니까요.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데 은근히 잘 틀려요. 그래서 법에는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네 가지 사유 외에는 다른 사유로는 취소하지 못하는 데 반해서 해제는 합의 해제도 가능하고요. 또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미리 먼저 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습니다. 까지입니다. 교재 보시면 625페이지에 의 나와 있고 성질 보시면 될 것 같고 하단에 해제 계약 합의 해제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승낙을 얻어서 하는 해제가 먼저 합의 해제다. 그 다음 넘겨보시면 626페이지에 취소가 나오죠. 일단 취소는 해제와 마찬가지로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킨다는 점에서는 같지만 취소는 법률 행위에 대해서 인정되지만 해제는 뭐죠? 계약에 대해서만 인정된다. 이런 말만 나 있잖아요. 그죠? 그다음 중요한 것은 취소는 법에서 정하고 있는 법정 취소 사유만 있고 약정 해제 사유나 해제 계약은 뭐죠?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거 주의하시면 되고 해제 조건은 뭐죠? 조건 성취가 됨으로써 효과가 없어지는 게 해제 조건이니까 해제와 상관은 없고요. 4번 철회가 뭐였죠?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거잖아요. 근데 해제는 이미 효과가 발생된 후의 문제니까 철회와는 뭐죠? 차이점이 있는 거죠. 그 다음에 3번 해제권의 발생에서 1번 약정 해제권 해가지고 복잡하게 나와 있지만 그냥 우리는 한 가지만 당사자 간의 약정으로 해제 사유를 뭐 할 수 있어요? 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되고요. 중요한 것은 오른쪽에 보시면 2에서 법정 해제권이 나오죠. 그죠? 자,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자, 법정 해제권, 법정 해제 사유는요. 한 가지입니다. 채무 불이행입니다. 그래서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계약을 해제하게 되면 소급해서 뭐가 돼요? 무효가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앞으로는 해제하면 뭐가 떠올라야 되냐면 채무불이행이 떠오르고요. 채무불이행이 나오면 뭐가 떠올라야 돼요? 해제가 떠올라야 되는데 채무불이행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째, 이행지체가 나오죠. 이행지체는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를 우리가 이행지체라고 합니다. 자, 이행지체는 뭐죠? 할 수 있는데 안 하는 거. 이걸 우리가 뭐죠? 이행지체라고 하고요. 이행지체는 할 수 있는데도 안 하는 것이니까 원칙적으로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체골하고요. 그래도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해제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가지고 돈을 빌렸는데 오늘까지 갚기로 했는데 안 갚아요. 이행지체거든요. 그러면 바로 채무불이행을 이래하리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냐? 그럴 수는 없고요. 채굴해야 됩니다. 야, 내가
일주일 동안 더 여유를 줄 테니까 일주일 내에 돈을 갚아라 라고 최고했는데도 그 기간 동안 이행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는 거죠? 해지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럼 항상 그러느냐? 아닙니다. 예외적으로 이행 지체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경우가 있어요. 첫째, 정기행위의 경우에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정기행위라는 건 뭐냐면요,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해야지만 의미가 있는 행위예요. 예를 들어서 환갑잔치 때 쓰려고 떡을 맞췄어요. 그러면 환갑잔치 날까지는 와야죠.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죠. 이게 뭐예요? 정기행위. 결혼식 날 입으려고 웨딩드레스를 맞췄어요. 그러면 최소한 언제까지는 와야 돼요? 결혼식 날까지는 와야 되겠죠. 그 다음날 와봐야 의미가 없죠. 이렇게 정해진 기한 내에 이행을 해야 의미가 있는 행위를 정기행위라고 하고요. 정기행위는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보호할 수 있습니까? 해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상대방이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 거죠. 자, 오늘 전화가 왔어요. 자, 원래 이달 말일까지 이행하기로 했는데 오늘 전화가 와가지고 나 안 한다 짜샤 라고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한다면 굳이 뭐 할 필요 없죠? 체고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렇게 불이행의 의사를 표시하면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을 우리가 이행불능이라고 하죠. 자,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이행불능은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조심할 게 뭐냐면 요 불능은 후발적 불능을 말하는 거죠. 후발적 불능 중에서도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는 경우를 의미하죠. 자, 왜냐하면 원시적 불능은 무효니까 책임 발생하지 않고요, 원칙이. 그 다음에 후발적 불능이어야 유효하니까 뭐죠? 책임이 발생하는데, 아까 우리가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아무런 고의 과실이 없다면 뭐로 갔죠? 위험부담 문제로 갔잖아요. 후발적 불능인데 채무자에게 고의 과실이 있어야 뭐죠? 채무불이행으로 오는 거고요. 그 중에서도 뭐가 되죠? 이행불능이 됩니다. 그래서 이행불능은 할 수 없어서 못하는 것이니까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 할 수 있죠? 해지할 수가 있습니다. 세 번째, 불완전 이행입니다. 불완전 이행도 일종의 채무 불이행으로 평가되는데 둘로 나뉘게 됩니다. 추후에 완성이 가능하다면, 이행 지체와 마찬가지로 최고를 하고 계약을 해제를 할 수가 있고요. 만약에 추후에 완성이 불가능하다면 그때는 이행불능과 마찬가지로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채권자의 수령지체입니다. 자, 우리 판례에 따른다면 채권자는 채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채무도 있다고 봐요. 수령할, 받을 채무죠. 따라서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하는 것도 채무 불이행이기 때문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때는 누가 해지하냐면 채무자 측에서 계약을 해지하게 되고요. 이것도 불능이 아니라 지체, 못 받는 것이 아니라 안 받는 것이기 때문에 채무자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수령을 최고하고요. 그래도 수령하지 않으면 그때 비로소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 있음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런 네 가지가 다 뭐예요? 채무불이행입니다.
채무불이행이고 네 가지 사유가 있으면 계약을 뭐 할 수 있냐면 해제할 수 있고요.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뭐가 되냐면 무효가 됩니다. 따라서 이행하기 전이면 이행할 필요가 없고요. 이행한 것이 있다면 원상회복을 해야 합니다. 다만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반드시 뭘 붙이냐면 이자를 붙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우리 시험 범위에서는 이자 붙이는 게 요거 하나라 생각하시면 돼요. 자, 해제를 하게 되면 소급해서 무효가 되니까 뭘 합니까? 원상회복을 하는데 원상회복해야 될 금전이면 뭘 붙이죠? 이자를 붙이고요. 현재 이자가 5%입니다. 법정이자는 5% 이자를 붙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계약을 왜 해제했냐면 채무불이행이어서 계약을 뭐죠? 해제했거든요. 따라서 원상회복과 별도로 무엇도 청구하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게 되는데 여기서 손해는 무엇이 손해냐면 이행이익입니다.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으면 얻을 수 있는 것이 뭐죠? 손해이기 때문에 이행이익을 손해배상으로 뭐하게 돼요? 청구하게 되는 거죠. 이거 다 해석이죠. 한번 우리가 전에 했던 거 복습 한번 해볼게요. 갑이라는 사람이 A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을과 만나서 예를 들어서 3억의 매매 계약을 했고요. 을이 갑에게 대금을 다 지급한 상태인데 갑자기 땅값이 3억에서 5억으로 뭐죠? 폭등하는 바람에 또다시 병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얼마예요? 5억에. 이중 매매죠? 자, 우리가 저번에 우리 첫날 했던 것 같아요.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기 때문에 병이 5억을 지급했고 갑이 병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다면 요 병은 선악불문하고 뭘 갖냐면 소유권을 갖는다라고 우리가 했어요. 자, 그래서 좀 생각해 볼 것은 뭐냐? 이건 이제 우리가 첫날 했고 요 부분입니다. 자, 매매 계약을 했고 매매 대금을 지급했는데 갑이 지금 을에게 등기를 못 해주게 됐죠? 병한테 팔고 뭐죠? 병한테 뭐죠? 등기 줬으니까. 그러면 이거는 후발적 불능이고 채무자에게 뭐가 있어요? 고의가 있는 거니까 뭐가 되는 거죠? 이행불능이 되는 거죠. 따라서 을은 갑과의 매매 계약을 최고 없이 바로 계약을 뭐할수 있어요? 해제할 수가 있습니다. 해제하게 되면 계약은 소급해서 뭐죠? 무효가 되니까 이행한 것이 있다면 뭘 받아요? 원상회복을 받는데 그러면 을은 갑에게 지급한 3억 원을 원상회복주로 돌려받아야 되겠죠? 근데 원상회복해야 될 것이 금전이면 뭣도 붙입니까? 이자도 붙이니까 3억에다가 연 5%의 이자를 붙여서 을은 뭐죠? 반환받게 되고요. 그리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을이 갑에게 별도로 뭘 청구합니까?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자, 손해배상은 뭐가 손해죠? 이행이 정상적으로 이행이 됐으면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손해잖아요. 이 사례에서 손해는 얼마죠? 2억이죠. 왜요? 3억짜리 지금 얼마짜리? 5억짜리. 그래서 2억에 대해서는 손해배상조로 받게 되는 거죠. 그럼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냐면 갑이 병한테 5억 받고 팔았더라도 병한테 받은 5억 원을 다 누구한테 줘야 돼요? 을한테 줘야 됩니다. 2억에 대해 3억에 대해 뭐까지 붙였어요? 이자까지 붙였어요. 그리고 갑은 이게 민사적으로 끝나지 않고요. 형사 문제로 가요. 이게 배임죄로 형사 처벌까지 받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중 매매는 원칙적으로 유효하다는 거를 자꾸 이중 매매를 해도 된다라고 오해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효냐 유효냐 문제는 결국은 해도 되느냐
하면 안 되느냐 문제가 아니라 책임을 지느냐 안 지냐 문제예요. 이중매매가 유효라는 말은 책임을 져야 된다는 거죠. 어떻게 책임지냐. 등기해준 사람에게는 소유권을 넘겨줌으로써 책임을 다하고요. 등기를 못해주게 된 사람에게는 채무불이행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에서 이중매매는 뭐하다는 얘기예요? 유효하다는 얘기고요. 이중매매가 유효라는 말을 결코 해도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항상 유효라는 것은 뭘 져야 돼요? 책임을 져야 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문제가 이 해제는 계약이 소급자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제3자 보호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일단 이 해제에서 제3자는 특이해요. 만약에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라면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보호가 되고요.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제3자는 선이 여지만 보호가 되고 악이면 뭐 되지 않냐면 보호되지 않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순서가 중요합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 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준 후에 을이 또다시 병에게 팔아먹고 병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나서 갑이 을의 채무불이행을 유로 계약을 해제했다면 요 병은 해제하기 전에 이해관계를 갖게 된 사람이니까 선이든 악이든 묻지 않고 항상 뭘 갖게 돼요? 소유권을 갖게 되는 거죠. 이게 순서입니다. 그죠? 근데 순서를 좀 바꿔가지고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하고 갑이 을에게 이전 등기를 해줬고요. 갑이 을과의 매매계약을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해제를 했거든요. 근데 을이 아직 등기 명의가 자기 앞에 나와 있는 것을 기하로 병한테 팔아먹고 병한테 이전 등기를 해주면 이때 병은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진 사람이니까 선이어야지만 뭘 가지요? 소유권을 갖고 악이면 뭘 갖지 못해요? 소유권을 갖지 못하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라고 해제 전에 이해관계를 가졌는지 해제 후에 이해관계를 가졌냐에 따라서 결론이 달라지게 됨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좀 너무 좀 자세하긴 한데 우리는 나중에도 이 정도만 할 거예요. 그래서 교재 내용 한번 쭉 읽어보시되 뭐 읽다 보면 뭐죠? 모를 말이 나오면 뭐죠?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이런 내용이 어디까지 나오냐면 교재 634페이지 상단까지 나오는 거죠. 자, 634페이지 오시면 해제권의 소멸이 나오거든요. 1번 일반적 소멸은인 뭐 해제권을 포기하거나 제척기간이 경과되면 해제권은 소멸된다. 2번 해제권의 특수한 소멸은인 1번 존속기간이 있다면 존속기간 지나면 해제권은 소멸되고요. 상대방의 채권은 뭐냐면 해제권 행사에 있어서 상대방은 해제권자에게 해제할 것이냐 안 할 건지를 뭐 할 수 있냐면 체고할 수 있고요. 체고 기간 내에 해제권 행사하지 않으면 해제권은 뭐죠? 소멸된다. 이런 얘기 나오고요. 오른쪽 상단에 해제권자의 목적물이 훼손인데 무슨 말이냐면 이거거든요. 해제를 하게 되면 뭘 해야 되죠? 원상회복을 해야 돼요. 근데 만약에 해제권자 스스로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어요. 그러면 상대방 입장에서는 아, 저 인간 해제하지 않겠구나라고 받아들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해제권자 스스로가 원상회복이 불가능한 상태를 자초했다면 그때는 해제권이 뭐죠? 소멸된다. 이런 얘기가 남아 있습니다. 그 다음 우측에 계약의 해지입니다. 일단 계약의 해지는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관계를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거, 이걸 우리가 해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해지는 모든 계약에 다 하는 것이 아니라 임대차와 같은 뭐에 대해서 계속적 계약에 대해서 하게 되고요. 특징은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장래 향하여 그 효과가 소멸된다는 특징이 있죠. 소급표는 없고요. 따라서 해지를 하게 되면 첫째, 장래 향하여 그 효과가 없어지는 거니까 소급하지 않으니까 원상회복 문제는 발생하지 않고요. 다만 두 사람 관계를 청산해줘야 될 청산 의무는 발생하고요. 그 다음에 손해가 발생했다면 무엇을 청구할 수 있냐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이 가능한데, 항상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3번 사정변경이죠. 사정변경을 이유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냐 문제에 대해서 우리 판례는 해지는 가능하다. 다만 유의하실 것은 사정변경을 이유로는 해지할 수는 없다는 거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부입니다. 그래서 일단 뭐 여기까지만 하면 되는 거죠. 임대차와 같은 계속적 계약을 장래 향하여 그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해지라고 하고요. 해지는 소급하지 않으므로 무슨 문제는 없죠? 원상회복 문제는 없고요. 쌍방간의 관계를 청산해줘야 될 청산 의무가 있고, 손해가 발생한다면 뭘 청구할 수 있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정도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끝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초 강의를 마무리합니다. 그죠? 다음 주에는 우리 강의 없습니다. 월요일 날은 수업 없고. 그래서 이제 요 정도가 기초거든요. 그래서 좀 많이 안 했죠. 그죠? 많이 안 했으니까 한번 일주일 동안 한번 반복해서 한 부분만 좀 보셨으면 좋겠고요. 그러고 나서 우리가 11월 달이죠. 11월 첫 주에 이제 맨 처음으로 가서 돌아갈 거고요. 오늘 한 것들 중에서 뭐 계약의 개념 같은 거는 다음에는 뭐 설명드릴 수가 없고, 이 정도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이번에 또 그 민법 강의 수업 시험이 또 다른 과목과 분리 따로 또 하기 때문에 아마 또 더욱더 민법을 고득점을 맞아야 되는 게 아닌가 싶기는 한데, 아무튼 열심히 공부하면 되고요. 이렇게 기본 강의, 기초 강의 마치기로 하고, 우리가 다다음 주부터는 어떻게 해요? 맨 처음부터 다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